바쁜 일상이 끝난 뒤 가볍게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자는 뜻에서 시작된 치킨과 맥주. 이 치맥을 소재로 대구에서 탄생한 치맥 페스티벌이 올해로 3회째를 맞습니다. 내일부터 치킨 산업의 본고장인 대구에서 열리는 2015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권윤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중을 상대로 한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먹을거리인데요. 이번 치맥 축제 닷새 동안 닭 25만 마리, 맥주 25만 리터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보고 즐길 거리로는 개막 첫날인 내일 치맥 홍보대사인 한류스타 이민호가 오며 걸그룹 EXID, 빅플로 등의 공연이 펼쳐지고 24일부터는 바다가 아닌 내륙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가 열리는 등 매일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올해부터는 서부시장과 평화시장에서도 치맥축제가 동시에 열려 더 쉽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도심 전역에서 또 시민들이 또 즐길 수 있도록 서부시장이라든가 닭둑지 골목으로 유명한 평화시장까지도 좀 지역을 확대해서 아무나 좀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올해는 이제 개최할 계획입니다. 치맥 축제는 2년 전 대구에서 시작했지만 그 열기는 이미 대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중국 닝보에서 치맥 축제가 열린 데 이어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 곳곳에서 유사한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제 이런 축제에 대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 여름 휴가를 한국 대구로 오려고 하는 그런 인터넷 글들도 여러 편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미 여름 축제로 이름을 붙인 치맥 축제가 내일부터 닷새 동안 대구의 뜨거운 여름밤을 달구게 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